뒷부분에 어마무시한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가장 마지막에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태입니다. 컷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만능 철거 공구? 아니면 무서운 공구? 아니면 드럽 매우 힘든 공구? 세 가지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은 공구가 이 컷쏘라는 공구인데 이 피로감과 사용하기 힘들다는 게 큰 단점으로 다가오는 공구이기도 하죠. 오늘은 제가 써봤던 컷쏘 중에 단연코 원탑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충전 컷쏘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영상을 떠나서 진짜 좋아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페스툴에서 2023년 새롭게 출시한 RSC18 저진동 파워 컷쏘입니다. 배터리를 제외한 베어 툴로만 출시가 됐어요. 컷쏘답게 길쭉한 시스테이너로 출시가 됐는데요. 제품의 폭만 넓어졌을 뿐 기존의 시스테이너와 호환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페스툴의 인레인은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컷쏘라는 공구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힘이 얼마나 강하냐. 두 번째, 무게가 얼마나 가볍냐. 근데 이 무게 같은 경우에는 성능과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동이 얼마나 적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 좋은 거 다 알겠어요. 근데 30분이나 1시간만 작업하고 나잖아요. 점심 먹으러 가면 밥을 못 먹어요. 예초기하고 똑같아. 엔진 예초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RSC18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섯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진동이에요. 와, 시동을 건단다. 작동을 시켜봤을 때 그 손에 오던 느낌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상으로는 잘 안 와닿을 건데요. 손에 진동이 거의 안 옵니다. 컷쏘 한 번이라도 만져보신 분들 장담하건대 이거 잡아서 작동을 시켜보잖아요. 이건 뭐야? 고장난 거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컷쏘 진동값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판가름 하는 척도가 진동이 얼마나 세냐 적냐의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잡고 작동을 시켜봤을 때 웽 진동이 정말 적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와, 이거 광고인데 힘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두 번째, 강한 힘. 첫 번째로 목재를 절단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목재. 와, 근데 진짜 진동, 무브와 진동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하지만 모재되고 잘랐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처음에는 가장 무른 목재부터 한번 절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대가 됩니다. 자, 시작. 제가 지금 왜 우아라고 얘기했냐면 오비털 기능을 맥스로 키고 했어요. 저는 좀 빠른 작업을 위해서 진동을 포기하고 작업을 했는데 와, 이 부분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아쉬워서 오비털을 아예 끄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진동값이에요. 자, 시작. 목재는 크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 하면 잘려요. 두 번째, 각관. 자, 이번에는 흔하게 가장 많이 자르는 각관입니다.
바로 거두절미하고 시작! 그렇습니다. 뭐 못 자르듯이 훅 잘리고요. 오비터를 또 켰음에도 불구하고 진동값이 얘가 흔들리는 거는 좀 무시해주세요. 내 손에 다가오는 진동값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정말. 자, 또 아쉬우니까 오비탈 기능 끄고 한 번 더 시작. 이게 영상으로 느껴질라나? 와, 이게 작업하는 손의 진동이 제가 지금까지 알던 컷소와는 차원이다. 재밌다. 한 번 더 잘라볼게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자, 한 번 더 보세요. 와, 파고드는 거 봐. 쏙 들어가는데요. 손에 진동이 안 와. 왜 진동이 중요하냐면 컷소는 철거할 때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컷소 작업 조금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예초기 돌리는 것처럼 손이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무게감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각관도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습니다. 저는 무슨 알루미늄 자르는 줄 알았어요. 오로로로로로. 세 번째 H빔. 이게 진짜죠. 대망의 H빔. 아까 썼던 날 그대로 오비탈 기능을 켜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할 말을 잃어가고 있어요. 충전 18V 컷소가 빔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네요. 진동값은 덤입니다. 말이 안 돼요. 와, 이제 그만 잘라봐도 될 정도로 한 방에 설명드릴 게 와닿았어요. 모재 가리지 않고 굉장히 강한 힘으로 쑥 잘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뒷부분에 어마무시한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가장 마지막에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편안한 그립. 이 제품이 D형 손잡이의 컷소거든요. 뒤쪽을 보시게 되면 손이 이탈하지 않게 위쪽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걸 수 있는 부분이 노출되어 있고요. 모재에 따른 적당한 RPM을 위한 1, 2단 조절, 오작동 방지를 위한 락 기능. 저는 이 앞쪽 부분을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립을 내가 어디로 잡든 편하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컷소는 아래쪽을 잡고 작동을 시킨다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파지법인데 제품을 작동을 시키다 보면 천장을 향할 때도 있고 측면, 벽면을 향할 때도 있기 때문에 위, 아래, 옆 포지션이 모두 중요하거든요. RSC18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손잡이를 잡고 해도 편안한 작업을 할 수 있게 아래쪽, 그리고 위쪽, 옆쪽까지 모두 편안하게 잡고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립감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해봤을 때 그립이 좋아서 진동을 조금 더 적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번째 집진 기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막 쓰는 현장에서는 아까워서 어떻게 쓰겠냐 아니면은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잘 안 쓰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페스툴이 집진에 얼마나 진심인가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본적인 구성품에 이 집진 브라켓을 같이 넣어줘요. 아래쪽을 걸고 위쪽 홀에다가 끼우면 바로 장착이 되는 타입인데 집진 능력치가 너무나 궁금해서 콘크리트가 절단되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갈리긴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미세한 먼지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먼지가 얼마나 잘 빨아지나를 실험을 해봤는데 근접에서 촬영을 해본 결과 붙어있는 면 컷소 날 아래쪽에 떨어지는 먼지가 아닌 컷소 안에서 놀고 있는 먼지는 시원하게 빨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배터리의 미친 효율. 아까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앞서 작업을 했던 목재와 철재와 빔 모두 방전 직후
작전에 자른 모재들이었습니다. 와, 나 이 부분에 충격 먹었어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목재 철제 빔 자르고 바로 콘크리트를 절단을 하려고 작동을 시켰거든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있어. 그러면 방전된 상태로 H빔을 잘 뭐 목재나 철제는 내가 뭐 어느 정도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칠게요. H빔을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로 자랐다는 거잖아요. 그 직전에 간당간당한 그 사이에 정말 배터리를 빨대 꽂고 뽑아먹는 그런 효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되게 웃긴 상황 설명드릴까요? 제가 지금 다음으로 콘크리트로 집진 실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없는 상황이었어. 배터리가 없는데 그렇게 잘 잘랐던 거야? 이게 되게 웃기네. 오늘은 쿠키 영상에다가 배터리가 많을 때 작업 영상을 붙여놓도록 할게요. 충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저진동인데 왜 힘이 세냐의 비밀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두 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배터리의 러닝타임과 모재 어디까지 자를 수 있냐, 제품을 활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더 확장 영역을 넓힐 수 있냐를 기준으로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 제품이 왜 어마무시한 저진동의 능력치를 보이냐, 제품 헤드를 보게 되면 위쪽 공간이 조금 더 굵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그건 바로 베어링에 달려있는 균형추라고 합니다. 이 제품 앞뒤로 움직이는 제품이잖아요. 앞으로 제품이 움직일 때는 균형추가 뒤로 가고요. 제품이 뒤로 갈 때는 균형추가 앞으로. 얘네 천재인가? 그래서 저진동을 완성을 하고 힘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깜빡하고 설명 안 한 벨트 거리가 있다는 것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툴에서 2023년도 들어서는 클래스의 차이를 보이는 제품만 출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샤브샤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키 영상 보시고 충격받지 마세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손에 진동이 안 와요. 없어. 이게 지금 심지어 오비터를 풀로 켜고 한 상태입니다. 오비터를 끄고 해볼게요. 시작! 와,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제 잡고 있는 왼손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니죠. 뭐 목재는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거두절미 하고, 자, 빔 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절단 능력도 어마무시합니다. 정말.